아, 씨. 무슨 복장이야, 이거는? 아, 여기 지퍼 왜 있어, 대체? 이게 야한 부분이 1이라도 있어? 다 갈아줬는데? 때로는 갑옷인 것보다 가린 편이. 가린 편이 더 야할 수가 있다? 살 하나가 안 보이는데, 이게? 그게 문제일지도? 자,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냐면은, 찜질방에 관련된 이야기, 그리고 내가 노숙을 하게 된 이야기, 그걸 좀 풀고자 왔거든요? 예. 좀 초딩 때나 좀 어렸을 때는 사우나라든가 찜질방에 이런 로망이 있지 않았어? 뭔가 그냥, 사우나, 찜질방, 가고 싶어. 친구들끼리 가고 싶은 그치? 로망이 있었죠. 그치, 어른들 빼고.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때 굉장히 찜질방 사우나를 많이 갔거든요? 찜질방 사우나를 좀 가고자 하는 날에는 친구를 이렇게 딱 모아. 한 3명 정도가 모여. 이제 만화책방에 먼저 들린 다음에 만화책을 한 20권 정도 빌린 다음에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돼. 한 테헤란로까지. 근데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한 항상 저녁 8시, 9시였단 말이야? 그때 걸어갈 수가 있었나? 그게 문제인 거야. 1시간 걸어가지고 겨우 찜질방을 도착을 해.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이야. 왜 그러냐면은 알잖아,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 입구에서 호런트에서 막는 거. 호런트 발음 후지다야. 아니 살짝 아주 이상한데 살짝을 걸래? 딱 그냥 뭐 아니면 도였거든. 9시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지하니까 보통 1층에서 이렇게 슥 타고 내려와가지고 저희 입장할게요. 왜냐면은 아, 빠꾸는 안 먹어.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알죠?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실패를 하면은 그날은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. 우리가 뭐 들어와가지고 사실 그냥 씻고 밥 먹고 만화책 읽고 이러는 게 끝인데. 과연 재민이가 거기까지밖에 안 했을까요? 모르나요? 왕창 시끄럽게 떠들고 만화책 막 날리고 다니고 그랬을까? 재민이가 아니고 초딩이었습니다. 초딩. 예? 아, 많은 차이가 있다. 초딩과 그쵸. 재민이는. 그렇죠. 초딩은 그냥 순수한 초등학생 귀여운 이런 거를 이제 부를 때 초딩이라 하는 거고, 잼민이는 씨박질 새끼들 있잖아. 패드립 뻑낸 그것들. 그게 잼민이라 부르는 거죠. 지금 얼굴 상태는 그닥 순수해 보이진 않는데요? 아, 이 정도면은 고양이를 봐주세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거든. 이제 그때부터는 좀 다시 터덜터덜 돌아다녀요. 이제 친구가 유형별로 있잖아. 나 같은 거렁뱅이인 친구들이랑 갈 때가 보통 많았는데, 몇 번은 좀 돈이 있는 부유한 친구,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, 그런 친구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나마 한 명당 하나씩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. 다 사주는 거야? 그치. 이야. 그런 정도의 재력이 있는 아이가 있단 말이야. 일부러 데리고 다닌 거 아니지? 아니 그래도 붕할 친구였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편의점 구조가 이렇다 쳐봐. 예.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가지고 서서컵라면 하고 있었단 말이야. 서서컵. 근데 이제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그 돈을 놨어. 지폐.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지. 컵라면을 보소록. 맛있다 형, 이게 라면이라는 거야? 응 그래 기영아. 그 느낌으로 맛있게 먹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웬 그 라면 도둑 같은 새끼들이 그래서 문만 슬쩍 열고 하고 달려간 거야. 뛰어간 거야 그냥. 돈을 훔쳐가지고. 학생들이? 애들이? 몰라. 성인인지 애들인지는 잘 못 봤어. 와, 그럼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? 존내게 빨려야 할 텐가네. 근데 이제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막 차 같은 거 끼익 하면 멈추잖아. 아 그런 거 졸라 이해 안 갔거든? 옆으로 그냥 슉! 베인마냥 옆구르기 이렇게 해서 피하면 되잖아. 절대 안 되지. 그때 이제 깨달았어. 에이! 멈춰버리는 사고 회로가 정지해버리는구나. 진짜 한 각자 7초 정도 멍 때리다가 그때 내가 바로 뛰어나갔어. 씨발! 개 달려갔는데 저기 멀리에 이제 언덕이 있단 말이야. 거기까지 이렇게 개 뛰어갔어. 아 근데도 못 잡았어. 빨라. 왜냐면은 걔들이랑 우리들이랑은 마음가짐부터가 틀린 거야. 걔네들은 그게 지들 인생이야. 생활이고. 근데 그게 너네 마지막 돈 아니야? 맞죠. 입장료는 남은 거야? 그치. 그 돈 낸 다음에 남은 돈만 그 위에다가 잠깐 올려놓은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못 잡고 터덜터덜 걸어와가지고 또 띵띵 풀어 터진 씨. 처음 샀을 때는 참깨라면인데 돌아와 보니까 너구리 돼 있어. 이제 그런 식으로 먹고 나서 문제죠.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? 새벽 6시? 6시야. 그래서 5시까지 밖에서 먹여야 돼. 근데 이때 뺏겼을 때 당시는 여름이어가지고 아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야. 여름밤 공기 춥다고는 해도 쉴만하지. 겨울에 비해선. 그치. 문제는 진짜 겨울에 이렇게 노숙을 할 때야. 지금이야 핸드폰을 하면 되거든? 당시 생각해봐. 초딩 때. 2G폰이지. 그나마 애니콜 잘 사던 애들은 애니콜 그 롤리팝 2도 아니야. 1. 그거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인데 우리 같은 거렁뱅이들이 그 돈이 있겠냐고.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지. 그니까 할게 없잖아.
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밖에 그냥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돌아다니고. 그럴 거면 그럴 시간에 집을 가면 되잖아. 아, 그럴 순 없지. 놀아야 되니까? 어. 야, 얼마 만에 나와가지고 찜질방을 가는 건데 이거 허락받기도 쉽지가 않아요. 늘 갈 수가 없으니까. 그 느낌이지. 그 사촌 집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 가재. 아, 나 더 있고 싶어. 하루 자고 아쉽지. 싶어요. 근데? 어, 그래. 오늘은 하루 자고 가자.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. 뭘 포기하고 집에 간다? 말도 안 되죠. 그냥 밖에서 놀아도 재밌지 그냥 이거는. 그렇죠. 근데 춥잖아. 그렇지. 춥지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딨어? 아 이러고 있었어? 아니 이제 화장실에도 가끔 들어가서 잔 적이 있는데 근데 화장실 열려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. 근데 간혹 이따금씩 열려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쭉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엔 난방이 잘 돼있어. 어, 따뜻했어. 라디에이터 겁나게 따뜻했단 말이야. 온돌방이었어. 그래서 이제 바닥에 눕기는 그래도 좀 더러우니까 신문지 몇 개 가져와가지고 신문지 바닥에 딱 깔아놓고 좀 자다가 계속 막 소리가 나는 거야. 알고 보니까 수위 아저씨가 와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. 근데 화장실에 이게 왜 있는 거야? 이런 것도 먹었어? 여기 화장실 맵 제목이 Our Restaurant이야. 우리들의 식당. 알겠지? 그런 슬픈 전설이 있는 맵이야. 갖다 줄게. 나 왜? 나 괜찮아. 너 해. 아, 여기 식량이 있잖아 내 손에.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서 다 쫓겨나고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요. 어, 따뜻하다가 추우니까 얼마나 적응 안 돼 사람이. 그러다가 최종 목적지는 거의 보통 그런 데야. 그 사우나 뒤에 가보면은 그 뭐라 하지? 환풍구대 엄청 큰 좀 열기 나오는 곳? 어, 거기가 따뜻해. 목욕탕이다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엄청 나온단 말이야 거기가. 그래서 거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셋이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돌다가 짠 5시가 됩니다. 드디어 그때 들어가는 거야? 들어가서 거기 자는 거야? 아니지. 거기 자. 마트 읽어야지. 아, 야 체력 대단하다. 역시 젊다.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나에 갔던 날이었는데 찜질방 포기하고 이제 사우나 앞에서 5시까지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서 이제 당당하게 얼굴 바짝 들고 청소년 3명이요 딱 열쇠 받아서 들어가. 척척 들어가요. 딱 들어가자마자 키 꽂고 옷들 다 넣고 아 이제 바로 들어가. 바로 들어가서 이게 원래는 그게 매너잖아. 씻고 들어가야 거? 되는 거. 아 그딴 거 몰라. 족가 뜨거운 물로 그냥 풍덩 들어가. 풍덩 들어가면은 그때 와. 이거는 친구의 말을 좀 인용할게요. 아르키메데스가 왜 유레카를 외쳤는지 바로 아하. 공감이 될 수 있을 만한. 진짜 이게 통 아래 주름이 있잖아. 주름 하나하나가 다 펴지는 느낌. 그냥 사람이 녹아. 아마 우리 세 명 딱 들어갔을 때 탕 온도가 만약 50도다 한 45도 정도로 내려갔을 거야. 우리가 얼음장이었거든. 이제 들어가서 놀 때는 국물 그런 거 있잖아. 이런데 매끈해가지고 여기 물 쫙 뿌려놓고 슬라이딩 슉 이런 거 안 했어? 진심? 야 여기 위에서 놀았다고? 야 등짝 스매싱 각이다 이거. 초딩들은 임마. 야 초딩이 아니라 잼민이 맞았네. 아 그때는 잼민이었네요. 여기서 슬라이딩 하는 게 막 뭐 이렇게 발로 이렇게 우 이런다는 게 아니고 누워가지고 팔과 다리는 요 옆을 잡아. 양 옆을. 그거 힘들지 않아? 괜찮아. 당신은 서핑이라고 우리들만 했던 그 놀이가 있는데 한 명이 서핑 하면은 다른 한 명이 여기 누워. 사람이 눕는다고? 어. 여기 한 명이 누워. 그러면 그거 밟고 서핑하는 거야. 그럼 다 맨몸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. 그렇지. 보통 서핑의 역할이 나였어. 아 진짜? 난 잠수하는 거 되게 잘했거든.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닌가? 아 아니죠. 대신에 이제 혼자랑 한 입 더 먹거나 뭐 그런 모종의 거래라고 하죠. 그리고 또 언제는 여기는 사우나야. 이제 사우나 위쪽 보면은 자는 곳 있잖아. 수면실이 있고. 근데 평일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래서 우리들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아까 전부터 보이던 무서운 형들 무리 가려고 14살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막 노려보대? 최대한 그냥 무시하고 만화책 읽는 척했지. 막 새들이 지적였습니다. 그렇구나 이러면서 만화책에 집중하는 척을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와 이제는 또 험상궂은 그런 캐릭터 없니? 어느 의미로는 험상궂긴 하네. 14살 아니고 44살. 아무튼 형들이 와가지고 무시. 새들이 지적였습니다. 쳐다보면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. 그래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까 이렇게 봐.
보니까 애들 돈 있는 거 다 가져와. 진짜로? 끊겼어? 아니 삥 뜯겼어? 근데 우리가 누구냐? 서울을 대표하는 그지 거렁뱅이들이거든.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.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그 돈이 조금 있는 그 친구야. 아 부유한 친구 데려갔던 날이야? 그치. 걔는 이제 양말에 다 숨겨 쓴나 봐 오늘. 하지만 그들은 또 누구냐? 서울에 주름 잡는 초딩들 삥 뜯는 중딩 형아들이었단 말이야. 그런 것쯤은 다 알고. 야 여기 양말 뒤져봐. 딱 나와. 이씨 새끼 하면서 사우나다 보니까 새벽에는 매점을 안 해. 그래서 아저씨한테 설명드리고 아빠 주무셔서 그런데 배고파서 밖에서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주전부리 좀 사와 이러면서 걔를 내보내. 지 돈으로 지가 신부를 가러 간 거야. 근데 또 가시방석 이렇게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봐야 되나 형들을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잠깐만 너 개정이 아니냐 이런 거야. 그 중에서 무리 중에 대장이 누구세요? 이러니까 나 옛날에 너랑 같이 놀았던 5년 전에 되게 많이 놀았던 형이라는 거야. 놀이터 친구였던 거야? 놀이터 친구 놀친인 거야. 그래서 놀친을 만나네? 아 진짜 반갑다. 와 오랜만이네. 잘 지냈지? 하면서 이렇게 딱 악수하고 이렇게 친한 척 했는데 사실 미안합니다.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. 누군지 그냥 아는 척한 거야? 아니 이름은 알고 있던 게 맞아? 그 사람이?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. 이 영상 보고 연락 오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영상 내려라. 그래서 나한테 막 친한 척 하면서 이제 같이 다 나눠먹고. 나눠먹긴 했어? 다 나눠먹었어. 미안하다.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나눠먹으니까 좋잖아. 그치? 근데 사실 별거 없어. 맞아. 그리고 아마 어린 시절에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. 뭐? 뚫었다. 뭔가 하면 안 되는 거. 미지의 영역. 맞지. 이런 걸 성공했을 때 그 쾌감.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렇게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목을 맸던 게 아닐까. 그거 너무 찡기는 거 산 거 아니니? 뭐? 옷이? 딱 맞는 거라고. 다리를 못 내리고 있잖아. 목이 안 내려가는데? 자 여보 오늘은 이게 끝이라오. 편안하구만. 자 유바. 유바. 너 뒤집어서 궁둥이 봐봐. 이건 좀 아닐지도? 지퍼가 왜 있는지 알게 돼버릴지도? 유바. 유방. You suck. 두두두두두.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좀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한이에요.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고요? 두두두두두. 꽉.